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한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김창숙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그 고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주제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능력,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미디어 사용을 놓고 줄곧 다투기를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매체 교육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적절한 미디어 사용은 심체, 인지, 사회와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손과 눈의 협응력, 그리고 조작 능력, 공간 이해력의 향상, 더욱이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언어 발달, 수학적 능력, 사회적 기술, 자존감 증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돕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내의 논문을 통한 메타 분석 결과, 전자미디어를 활용한 유아교육 활동은 유아들에게 78.8%가 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디어 매체를 언제, 어떻게, 왜 접해줘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LG U+ 아이들나라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아이들나라 2.0에서는 놀이와 학습의 다양한 경험을 가정에서도 체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독서는 세상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사회에 대한 첫 경험입니다. 유플TV의 아이들나라 웅진 북클럽 TV와 내가 만든 그림책, 책 읽는 TV 모두 도서관 수준의 방대한 양의 책이 다양한 기준으로 정리되어 독서의 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점수를 거친 검증된 도서, 전문가가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것은 상상력을 자극해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유아의 참여를 자극하는 내가 만든 그림책은 상상을 가시화함으로써 예술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생생 체험학습은 실물 모형을 통한 자연탐구 학습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뿐만 아닌 예술 감성과 창의력 표현을 증진시키고 신체 활동을 통한 성취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AR을 활용한 미래 교육 환경과 유사한 방식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되는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유아의 흥미와 참여가 매우 높습니다. 일방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사고를 자극하는 콘텐츠입니다. AI 외국어 놀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생존 전략인 외국어 놀이는 소리만이 아닌 글자로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최우선은 많은 노출과 경험, 그리고 재미라고 합니다. 놀이처럼 즐기는 번역 기능이 유아에게 외국어에 대한 친근감을 길러주고 흥미를 증진시킵니다. 아이들 나라의 우수한 컨텐츠 부모 메뉴를 소개합니다.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24개월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로부터 필수적인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또 혼자 찾고 공부하던 것을 부부가 함께 선택하고 공부하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서로의 공통된 육아관과 교육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